근데 이거 내가 영상 찍은 거 이거는 내 영상에 올려놔. 네 채널에 올려달라고? 어림도 없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일상 채널에 올릴 건데? 오늘 리뷰할 거는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한국 아이템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마트뉴스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김치 시스터즈? 김치 파우더를 만들어가지고 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판매를 하고 있는 서울 시스터즈의 김치 파우더. 요거가 대박이 나서 이제 요걸로 파생 상품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이런 소스도 만들고 뭐 이런 과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이런 거. 그래. 이거는 승호가 지금 뒤에서 뜯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버터 쿠키예요. 그 이번에 방탄소년단 신곡 중에 하나였던 버터. 꽤 나온 지 꽤 됐죠? 아빠, 내 말 믿어. 내가 아까부터 얘기해줬지. 그지? 안 맛있다가 맛있다고. 안 맛있다가 맛있다고? 승호가 이걸 아까 무슨 표현을 했냐면 승호는 벌써 한 캔을 했죠. 왜냐하면 와이프가 지난주에 사서 먹었으니까. 이 방탄 팬인 아내가 맛있다가 이미 안 먹었어. 맛있다가 맛있어. 근데 이게 싸지가 않아요, 가격이. 일단은 이 안에 아빠, 과자가 네 말 믿어. 네 말 믿으라고? 알았어. 이게 안 맛있다가 맛있어져가 무슨 표현이냐면 오래 씹어야지 맛있다는 얘기야. 한 과자 하나 2,000원이야 이거. 과자로서의 가치를 따지면 비쌉니다. 근데 이걸 먹어보고 좀 제가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재료 자체는 되게 좋은 걸 썼어. 그냥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버터링 쿠키 얘기하시는데 버터링 쿠키 맛이랑 완전히 달라. 그냥 굉장히 고급진 맛이 납니다. 실제로 좋은 버터를 썼어. 이게 3개에 166칼로리거든? 하나에 55kcal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냥 달지 않고 맛있고. 그런데 이거 내가 영상 찍은 거 이거는 내 영상에 올려놔. 네 채널에 올려달라고? 어림도 없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일상 채널에 올릴 건데? 네 채널에는 레고 만드는 건 올려줄게. 알았어. 이거 리뷰하는 건 아빠 거야. 알았지? 네가 지분이 얼마 안 되잖아 이건. 그건 맞아. 그지? 알았어. 하지만 레고 만드는 거는 진호 아들이 올려줄게. 과자를 먹어보자. 김치 과자. 난 안 먹어. 하나만 먹어볼래? 매우면 아빠가 물 줄게. 알았어, 한번 먹어볼게. 그 대신 이거 한 개만 먹고 이건 이런 건 다. 이거 안 먹어. 내 개 이거 먹지 말고. 내 단계. 근데 물부터 먼저 준비해. 아, 물부터 먼저 준비해놔? 알았어. 다람쥐 같이 먹네. 매워. 매워? 엄청 매워. 엄청 매워? 무슨 맛이야? 고추맛. 고추맛이야? 승우야 근데 6살이잖아. 아빠는 6살에 김치 먹었는데? 너는 지금은 이런 걸 잘 못 먹어 아빠가. 이게 맵긴 매운 거 같아 그지? 근데 물 다 마시니까 이제 안 매워. 이제 안 매워? 더 먹어보고 싶어? 네. 생각이 안 들어? 응. 맵긴 맵나 보구나. 김치맛은 나니? 김치맛 말고 고추맛이랑 양파맛만 나는 거 같아. 고추맛이랑 양파맛만 나? 응. 정확해 여러분. 김치맛은 그렇게 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고추맛이랑 양파맛이에요. 네가 지분이 얼마 안 되잖아 이건. 여기 보면은 김치 시즈닝 고춧가루 그다음에 양파가루가 있어요. 이게 그 예전에 나온 과자 중에 칠리 과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되게 뭔가 치토스 같이 부서지는 칠리 맛 나는 과자가 있는데 거기서 나는 맛이랑 비슷한 게 납니다. 아빠 물 조금만 더 마시면 안 돼? 물 더 줘? 아빠 물 더 줄게. 안 맵다가 매워지는 거. 안 맵다가 점점 매워져? 원래 매운 맛이란 게 처음엔 안 맵다가 점점 매워져. 자, 이거는 아몬드입니다. 엄청 시뻘건데 이거? 내가 이거 아몬드 초콜릿은 많이 먹어봤어. 근데 형은 잘 안 먹어. 이거는 과자보다 더 매운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안주용이네요. 이건 근데 좀 김치맛이 좀 세게 난다. 이건 김치맛이 세게 나. 약간 아몬드를 김치랑 김치에 싸서 먹는 것 같아요. 아빠 근데 저 달걀은 다 뭐야? 원래 저 달걀 아빠가 계란 지단을 하려고 그랬어. 뭐냐면 후면을 먹을 때 계란 지단이 필수거든. 근데 저거를 지금 아까 먹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냥 계속 먹은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써봐야 되잖아. 지금 와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한 다음에 계란 후라이에 이걸 뿌려 먹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달랐어. 긍정적이네. 김치 시즈닝을 먹어봐야 되니까 계란을 좀 합시다. 가장 무난하죠? 지금 계란 좋아해? 계란밥은 좋아해. 간장 계란밥 맛있지? 어. 아빠도 간장 계란밥 어릴 때 엄청 많이 먹었어. 근데 나는 계란 후라이는 안 먹었어. 계란 후라이는 안 먹어봤어? 어. 먹어볼까 한번? 아니. 왜? 노른자는 싫어해. 노른자 싫어해? 어.
그럼 흰자만 먹는 건 어떨까? 근데 나는 간장에다 뿌려 먹으면은 간장에다 뿌려 먹는 게 좋아? 아, 오케이. 근데 아까부터 소면 많이 먹어서 싫어. 아, 소면 많이 먹어 싫어? 고든 램지야? 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원래부터 노른자 싫어했어? 응. 진짜? 원래부터 나 이게 맛있는 건데? 순간 노른자가 맛있는 건데 어떻게 노른자를 안 먹지? 근데 너 아빠가 노른자 터트려가지고 비벼주면 맛있게 먹지 않니? 그건 맞아. 그건 맛있지? 아, 노른자가 약간 퍽퍽한 걸 싫어하는 거구나. 그건 이해해. 그것도 아빠 별로 안 좋아. 아빠도 그래서 반숙이 좋아. 너 지금 먹는 거 아빠가 먹는 거랑 똑같아. 내가 봤을 때 유전자 진짜 신기할 정도로 엄청난데? 네가 좋아하는 게 아빠가 좋아하는 거고. 먹어볼래, 나도. 어? 그래서 간장에다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어. 간장에다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어? 응. 아빠는 요거 뿌려 먹어볼게 그럼. 매울 텐데. 그지? 응. 그게 포인트야. 매운 거 포인트? 맵게 해서 먹어보는 게 포인트지. 왜냐면 이게 엄청 맛있다 그랬거든. 이게 왜 외국에서 인기 있는지 알겠어. 딱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김치 맛이야. 김치가 달아. 그 타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코 시즈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조금 새콤한 맛을 첨가한 거야. 약간 좀 새콤달콤한 타코 시즈닝이야. 매콤한 맛이 있고요. 그 아마존에서 인기 있을 만하네. 딱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매콤한 음식의 표본인 것 같아. 이건 고추장 핫소스라는 거예요. 아빠. 근데 정말 영상 찍을 거야? 레고요? 레고 찍을 거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는 여러분 그냥 그 초고추장이네요. 초고추장에다가 이걸 섞어놓은 맛인데 요게 요거 자체가 조금 다니까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약간 좀 들쩍지근한 그런 맛이 납니다. 타바스코랑 초고추장이랑 섞은 것 같은 그런 맛이고 이건 별로 막 땡기진 않은데 요건 타바스코적인 느낌이 좀 너무 강해가지고 계란이랑 별로 잘 안 어울렸네. 이거는 괜찮았어요. 이거는 신맛이 좀 적고 그냥 좀 고소한 이런 타코 시즈닝 같은 맛이 나가지고 괜찮았습니다. 얘는 잘 모르겠고 요거는 가지고 있으면 뭐 팝콘이나 아니면 뭐 김치 볶음밥 이런 거 위에다가 뿌려 먹고 이러면은 괜찮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서양 입맛에 맞춰서 나온 제품인 것 같긴 해요. 이국적인 향을 좋아하면은 드실만하다. 승우는 못 먹는다. 매워서. 맞아. 승우가 생각하는 버터 쿠키는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맛이다. 처음에 맛이 없다가 나중에 맛이 있어진다. 맞아. 왜 그런 줄 알아? 처음은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이게 하나당 2,000원짜리인 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뇌가 이제 빨리 움직이는 거야. 이건 맛있다 이렇게. 내가 요거 만들 테니까 아빠 여기 만들어. 인정? 뭐가 인정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 아빠! 아빠 봐봐!